아니,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어, 누나. 네네. 사실은 누나가 이제 뷰티 프로그램 잘하잖아요. 네. 뷰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야 하면, 뷰티 프로그램의 PD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PBL 하는 우리 협찬사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한다? 근데 주로 저한테는 기초 제품들이나 클렌징 제품이 많이 오더라고요. 리뷰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다 보면은 민낯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정말 낱낱이 다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더 깨끗해 보이잖아요, 누나는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가끔은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뾰루지도 날 수 있고, 한데, 그게 예전에는 조금 쓰러웠는데, 작년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냥 다 이제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인간적인 모습과 또 이제 상태 좋을 때는 또 엄청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찍으면 또 이쁜 것도 나오고.